이렇게 순간은 불이 꺼져 있겠죠. 이 불빛으로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이게 움직이는 방향은 이걸 사용했으면 말 그대로 이걸 입은 채로 이건 옆 구석이나 자 줘봐 줘봐 자 송도도 여기 들어가봐 자 기본적으로 알바했을 때 어떻게 하냐 이분이 닫혀 있어 여기 뽑았어 자 지금 방금 송도 지금 여기 있어 맞죠 송도 있지 자 여기서 뭐야 방금 여기서 봤잖아 어디 있어 자,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열었죠. 안에 비출 거 아니야? 자, 송도 안 비치지? 송도 없어. 맞죠? 일어나. 자, 일어나봐. 자, 야, 가만 일어나 있어. 자, 분명 여기 비쳤어. 자, 들어왔어. 뭐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송도는 그 어디에도 없어. 어디 있냐면 내 송도는 내 뒤에서 내가 손으로 잡고 서포트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알바를 쓸 때 두 번째 제일 좋은 방법 알바를 쓸 때 하는 거 여기까지 와. 자, 이거 잡아봐. 일로 와봐.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그냥 와, 이리 앞으로 와. 앞으로 와봐. 이거 이렇게 흔들어봐. 자. 빠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내가 와있어 흔들어 그만 그만 자 알바를 쓸 때 알바는 항상 내 뒤에 있습니다 알바는 내 뒤에 오케이? 그래서 어디든 가든 간에 얘가 내 옆에 있던 뭐라든 알바는 찍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이래서 알바가 어디든 간에 안 찍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 일로 와봐 송도가 움직인다 자 송도가 움직이는데 내 발에 따라 맞춰서 움직여봐 자 자 내 발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오케이? 이런 거 설치지 마자 자, 옷 같은 거 빨리 올라가는 거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요걸 만약에 요렇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재수복이라는 걸 포인트를 잡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옷 같은 거 할 때는 대부분이 원래 옷은 묶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아는 그 지인분한테 제가 빌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테이프로 할게요. 그냥 테이프로 하는데 이건 떨어질 수도 있어. 옷이기 때문에 옷은 원래 묶어요. 자, 밑에서 뭔가가 빨려 들어가는 거야. 카메라 여기 들었죠? 누가 가까이 왔다. 한 발짝 다리를 내밀었어. 밑에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케이 이따가 다 방송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선 설정만 다 잡아놓고 이따 방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문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나만 쉽게 잡을 수 있게 어디에다 비춰도 줄이 안 보이게 그냥 들어왔을 때 줄은 전혀 안 보일 수 있게. 줄은 전혀 안 보일 수 있게. 자, 들어. 여기 들어. 그리고,
이거 서랍장 이런 거 열린, 이게 서랍장이 이렇게, 봐봐요. 이런 서랍장 이렇게 열고 닫아잖아요. 이게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이 뒤에 구멍을 뚫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구멍을 못 뜨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진짜로 휴가나 뭐 이런 데 가서 허락 맡았을 때 거기에 뭐 물건을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가서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알았죠? 빨리만 해놓고 다른 것도 보여줄라. 여기만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트릭이 바깥에서 보여주는 트릭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자, 바깥에서 보여주는 트릭은 뭐냐면 이걸 할 수 있는데 완전 뒤로 빼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오케이. 뭐만. 근데 이걸 안 비춰져. 절대로 이게 보일 수가 없어. 누구라고 해도 이 실은 보이지가 않아. 들어왔다 안 보여. 그냥 테이프만 보이지. 보일 수가 없다고. 자, 우선 여기는 이거 하나만 해놓고, 자, 딴 데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거기서 형 좀 비춰줘. 잠깐만. 형 좀 비춰줘. 잡고 있어 그대로. 자, 이런 공간 이용하는 거, 이런 거는 오케이. 안에만 붙여도 안에. 이런 것들이지 이제. 자, 일부러 보일 수 있게. 보일 수 있게. 신발 움직이는 건 이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뒤로 오게 하는 방법은 얘가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와. 이렇게 들리면서. 그리고 앞으로 빼고 뒤로 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나중에 주작하실 분들은 잘 참고해 놨다가 하세요. 이런 데는 신발이 잘 안 붙어요. 이런 신발들은 테이프가 이렇게 잘 안 붙는다고. 보시다시피 이게 떼죠. 이렇게 보이죠? 떼요. 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테이프를 여기다 꽂았을 때 안 될 때 여기다가 압정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압정을 여기다 박고 여기다 살짝 묶은 다음에 그냥 바로 압정만 안 보이고 이거 이 실은 빠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뒤에다가 그냥 테이프로 한번 해볼게, 그냥 우선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고. 이쪽 일단 한 두 개 해놓고, 자, 이걸로 와봐.